남에게 받는 기대치를 낮춰서 생각한다. 어, 야, 안 떠오르니 그럼. 좋았어. 뭔가 이게 흐름이 막 맞아가는, 허질이 맞아가는 느낌인데. 아니면 뭐 그냥 나 스스로 지금의 있는 그대로를 만족을 하는 거죠. 뭐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. 인정, 만족. 잘하고 있다. 어, 지금 난 잘하고 다 했어. 난 최선을 다 했어. 난 잘하고 있다. 나 괜찮아. 스스로를 다독이고 칭찬하고. 어, 그것도 괜찮네. 해봐, 정리해서. 또 정리할까? 정확하게는 안 했어, 네가. 하나 야, 먹어야 정확하게 안 된다. 했어, 어, 나 스스로 칭찬과 만족을 하면서 격려해 준다. 좋은 말다 해. 어, 인정하고. 그리고 그래.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. 야,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다 해. 칭찬하고. 난 이, 더 이상 할수 없어. 난 최선 다 했어. 그렇지. 불가능이 난 없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무조건 하나 걸린다. 무조건 하나 걸려. 칭찬과 함께. 이거요. 여기까지입니다. 정답입니다. 이야, 맛있다. 됐습니다. 정확한 정답은 나 자신이 기특해 보이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라가 정답입니다. 아, 나 자신이 기특해 보이는 순간을. 과거 이효리 씨는 남편 이상순 씨와 의자를 만들던 중 의자 밑바닥에 사포질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고 여기는 안 보이잖아, 누가 알겠어라고 말했는데요. 이에 이상순 씨는 내가 알잖아 라며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,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. 그런 것들이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 알아?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내 자신이 기특하게 보이는 순간이 맞아, 많을수록 맞아. 자존감이 높아져. 사실이야. 그래서 의자를 만드는데 오빠랑 안에는 안 보이잖아, 의자 밑바닥. 거기를 뭘 되게 열심히 사포질을 하길래 여기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는지 누가 알겠었지? 내가 알잖아. 멋있다. 그게 되게 진짜 큰 멋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? 야, 멋지다. 이게 딱 저거든요. 바닥 얘기는? 어? 네 얘기라고 갑자기?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어요. 근데 뭐 중간에 쉬었다가 뭐 돌아가도 되잖아. 안 그래, 내가 딱 약속한 거 있어서는 딱 해야 돼. 끝까지? 다 요거네. 맞아. 네가 그렇다는 거야? 이건 뭐야? 그만이야, 막 그렇다는 거야.